충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양궁 김우진과 사격 장금영 등 이 충북 선수들도 막판 담금질을 통해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리우올림픽 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청주시청 소속 김우진 선수. 중국 출신으로 귀화한 뒤 사격 국가대표가 된 청주시청 장금영 선수. 충북의 간판 스포츠 스타인 이들은 다음 달 7일부터 충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가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.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심리적 훈련 많이 하고 있어요.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종목 훈련장에는 막판 담금질에 들어간 선수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. 아시아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 우슈의 조승재 선수는 전국체전 3년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. 훈련량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이제 곧 있을 전국체전 또 준비를 완벽하게 최대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. 올해에만 전국대회에서 3차례 우승하는 등 국내 정상급 기량의 펜싱 플랫의 여자 단체팀은 첫 전국체전 금메달 도전에 나섭니다. 올해 전반기 때는 성적이 이제 계속 좋았기 때문에 부상 되도록 어깨 훈련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모두 1,100명이 넘는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충북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종합 8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선수들이 흘리는 막바지 구슬땀이 이번 전국체전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